연수입니다. 지금 노래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정말 종종 오는 이 노래방 진짜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한 그쯤만 해도 되게 자주 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른이 다 되었으니 이 친구랑 이 친구는 아직 서른이 아니고 저랑 유라만 서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민망하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같이 와줘서 그나마 조금 덜 부끄럽네요. 이제 한번 신나게 놀아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와, 오랜만에 진짜 노래방에서 정말 힘껏 뛰어놀았더니 머리도 막 다 땀에 젖고 굉장히 온몸이 찝찝한데 얼른 깨끗하게 빨리 샤워를 하고 오겠습니다. 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목 관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목 관리는 목 관리인데 성대 관리가 아니라 바로 이 목과 두턱 이중턱이라고 하죠. 그리고 심부볼까지 관리가 가능한 두구두구두구두구 이 두턱 크림을 요즘 바르고 있거든요. 두턱 크림? 네. 아, 여기요? 네. 우와. 두턱 크림이라니 굉장히 신기하죠. 이 크림은 그 세안 후에 첫 단계에 바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재영은 요런 뭔가 크림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투명하고 촉촉한 에센스 제형이네요. 오. 이렇게 문지르면 바로 흡수가 싹 돼서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이게 제형이 촉촉하고 투명하다 보니까 약간 떡칠해도 괜찮은 거? 그게 좀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보통 약간 뭐 뜨거운 열이 있잖아요. 없어요. 그런 게 없고 그냥 촉촉하고 시원한 느낌? 두드러진 이 두턱이 굉장히 컴플렉스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크림을 알게 돼서 써보니까 턱살의 탄력도 물론이고요. 목주름에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진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촉촉. 오, 다 흡수됐다. 여러분, 이게 나노 캡슐로 성분이 12시간 이상 활성된다고 하니 하루에 정말 두 번씩 꼬박꼬박 바르시면 금방 갸름하고 아름다운 턱선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꿈나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요즘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스트레스가 사람한테 굉장히 해로운 어떤 그런 요소이기도 하고요.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표정까지 망치는 그런 주범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스트레스 깨끗하게 맑게 해소하셔서 표정까지 맑아지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하다. 저 처음 봤어요. 진짜. 여기 빼준 관리한다는 크림을 처음 봤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뱃살이나 허벅지 살 같은 데보다는 얼굴 살, 특히 이런 데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저도 되게 그래요. 왜냐면 방송에서 가끔 잡힌 거 보면
이게 되게 두드러져서 나올 맞아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후회스럽거든요. 아, 근데 저도 살이 찌면 일단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데가 얼굴. 맞아요. 저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뭐 어디 사람은 뭐 허벅지가 제일 찐다. 근데 저는 얼굴부터 찌는 스타일이어서 신경 쓰이죠. 그래서 목과 두턱, 네 그리고 심부볼까지 관리가 가능한 이 크림을 제가 네,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궁금해. 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기면 약간 하얀색. 진짜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투명한 이런 벨 타입에 나올 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신기하다. 약간 근데 겔처럼 생겼지만 젤보다는 점성이 조금 약한 느낌. 아. 그래서 되게 더 뭔가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제형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크림이라고 하면 정말 내 그 주름 관리만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부볼까지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크림의 성분이 나노 캡슐로 되어 있어가지고 성분이 12시간 이상 지속이 되고 활성이 된다고 하니까요. 매일매일 하루 두 번 잘 바르면 금방 매끈한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발라야겠다 열심히. 아니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에 주름은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처짐까지는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마음 똑같잖아요. 아 그쵸. 여자의 마음은 여자의 마음도 똑같으니까 그럴 때 이런 크림으로 하루를 더 젊음을 만끽하는 건 어떨까요?